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21장을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사사기 장에 그 삼손 이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사건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당시에 왕이 없는데 우리 신명기 17장을 볼 것 같으면요, 14절부터 20절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왕이 되면은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왕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왕의 도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재물도 많이 살지 않고 뭐 부인도 많이 두지 않고 뭐 이런 예. 굉장히 기본적인 바르게 사는 삶. 근데 이제 결론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은 모세에게 허락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예. 그 왕의 도리를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면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달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죠. 너에게 왕이 필요했느냐? 내가 너희 왕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뒤에 볼 것 같으면은 사울 그리고 다윗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예.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볼 것 같으면 이미 왕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뒤에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원하는 그 동기. 예.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며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거든 하나님이 필요 없고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도 생각이 가능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세를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전체로 볼 때 또한 흥미한 것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룻기 4장 18절부터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 그 족보가 나와요. 이 성경이 쓴 것은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또 룻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방 여인이지만은 예. 그럼을 통해서 그 왕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개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족보를 통해서 결국 그 족보가 어디를 향하는지 그러면은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거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성경 전체가. 그래서 예수님을 또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다 이런 호칭도 되죠. 예. 그리고 예수를 또 Christ, 메시아, 모사야라고 하는 것은 Christ나 메시아나 같은 이야기인데 보통 메시아는 이제 기름 부은 자를 이야기했죠. 예. 그 메시아의 그 하는 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은 세 가지의 직분을 수여할 때 기름을 붓죠. 그 왕, 선지자, 제사장. 예. 그 세 개 중에서 왕의 직분이 하나 있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한 회개
제사장의 직분과 어떤 이런 것을 하면서 왕 대신 예수님께 그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사사기 21장까지 오게 됐죠. 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 때에 옆에 민족들을 붙여주시고 다른 민족을 통해 침공케 하시고 뭐 블레셋이나 여러 민족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점점 더 악해질 때에 결국은 우리가 그 전장에 봤던 삼손 이후의 사건, 네. 레위 자손의 레위 자손의 그 컨큐바인 그러니까 촉대는 그 여자를 참 봄하고 죽이고 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멸족하는 것 같은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 우린 참 두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의 욕심에 순종하느냐, 나에게 순종하느냐, 나의 철학에 순종하느냐, 나의 경험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예.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우리가 귀를 기울이느냐. 예.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계속 깨우쳐 주실 때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예.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또한 제물로 예수님 같이 우리가 회개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즐거움이요 예, 소망이요 예, 영생이요 예.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쫓아갈 때에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죠. 우리의 삶은 멸망이요 이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평안치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대로 우리의 소견이 무서운 거예요. 나의 소견, 나의 철학, 나의 경험 결국 우리의 삶의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면 잘 양보가 안 하죠. 자기의 신념, 자기의 신앙,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목회, 철학, 철저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자기의 삶에 일어난 역사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소견이 가미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보다도 그 시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삶, 오늘의 삶이 되기를 잠깐 바라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의 이미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지만은 우리는 그 범주를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순종함을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귀한 삶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이 갈수록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기록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같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회개하고 실수하고 회개하고 점점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감을 통해서 사사기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비극적인 사례가 없는 오히려 축복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